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래픽카드나 케이스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걸 준비해봤어요.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컬러풀의 아이게임 Z390 벌칸 V20입니다. 바로 외형부터 한번 보시죠. 컬러풀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미 SSD나 메인보드 그리고 일체형 수냉 쿨러 요 시장에도 발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벌칸 V20 제품은 박스 패키징도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디자인, 이렇게 LED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 옆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여요. 좀 더 가까이에서 바로 한번 보시죠. 먼저 이 전원부 방열판의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데요. 컬러풀에선 실버 샤크 디자인이라고 해서 상어 지느러미를 형상화해 가지고 발열 해소와 디자인 둘 다 잡았다고 해요. 참고로 전원부는 14페이지라서 오버클럭에도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M.2 방열판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크고 무거운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특성상 PCI 슬롯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PCI 슬롯에 쉴딩 처리를 한 점도 눈에 띕니다. 또 LED가 꽤 괜찮은데요. 위에 소개해드린 전원부 방열판과 M.2 방열판, 그리고 보드 우측면과 우측 하단 방열판 총 4군데에 LED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 상에서 고정, 깜빡임, 숨쉬기 모드 등 총 8가지 모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메인보드의 우측면 LED를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VF 오토바이 청룡 쇼바로 꽁지 엄청 치켜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구막 달아 가지고 다녔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재밌었는데. 보드 하단에는 이지 오버클럭 버튼, 바이오스 세팅, 업데이트 버튼과 롬 백업 버튼, 바이오스 플래시 버튼이 있어서 문제시에도 유연하게 이제 대처가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만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뭐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스펙적인 측면을 보자면 인텔의 i219V 칩셋이 사용돼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꽃게 램, 리얼텍 램보다 더 좋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와이파이 기능도 지원해서 편의성은 더 한 수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디오는 리얼텍 칩셋이 사용됐지만 니치콘 캐피시터를 사용해서 음질 향상을 꾀했다고 합니다. 후면 포트는 HDMI와 DP 포트 각 한 개씩, USB 3.1 젠2 포트 3개와 2.0 포트 2개, C타입 포트 한 개가 있고, 와이파이 안테나 연결을 위한 단자와 일반적인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제품 사양에 비해선 포트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레모버를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혹시라도 바이오스 이 버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바이오스를 먼저 업데이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씨부레 존나 안 돼. 아시겠지만 요즘 보드들은 보통 USB 안에 롬 파일을 읽어와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더한 경우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바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보드는, 이놈의 보드는 도스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됐습니다. 보드 자체에 있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버튼을 사용을 해도 USB 내에 있는 롬 파일을 읽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있으나 마나한 버튼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좀 정겹죠. 뭐 정겨운 게 맞나? 아무튼 간에 사고 없이 업데이트를 마쳤고요. 레모버를 진행해 봤습니다. 삼성의 시금치 램으로 시도를 해봤고요. 3200에 CL19 1.35V는 무리 없이 들어갔지만 램타를 1이라도 조이는 순간 바로 그냥 부팅 실패. 이게 저희가 받은 보드에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조금 좀 그래요. XMP는 잘 들어가는 걸 확인했는데요, CPU 오버만큼 램오버가 안 먹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결론입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구성 자체는 흠잡을 데 없이 좋습니다. 깔끔하고 LED 이쁘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Z390 보드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오버클럭 아닐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오버클럭이잖아요. 뭐 물론 안정성이나 확장성도 있겠지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CPU 오버는 잘 돼요. 근데 램 오버가 진짜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XMP는 먹겠죠. 근데 삼성램 쓰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간에 조금 손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CPU 오버 하실 분들은 이거 사시고요, 램 오버 하실 분들은 딴 거 사세요. 아니면 XMP만 먹여서 쓰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